우리는 위기와 기회를 잘 포착하며 잘 관찰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금융이 불어닥친 2008년 10월, 무려 한달 동안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008년 10월 1일 날 1453포인트인 코스피 지수가 10월 27일 892까지 장중 포인트 내려갔었죠. 단기에 38.6% 하락했습니다. 대부분의 상장 종목이 52주 최저가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2008년 10월 30일 날 한국은요, 미국과 통화수합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최대 300억 규모 달러를 확보하면서 악성 외화 유동성 위기설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 하루 만에 코스피가 11.9% 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미국은요, 2007년 9월 달에 5.25%이던 기준금리를 4.75%로 내리고요. 그리고 2008년 12월 0.25%로 공격적으로 내렸습니다. 2007년 9월 달에 5.25이던 게 무려 1년 만에 5%가량을 기준금리를 왕창 내린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때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가 본격화됐다라는 걸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미 연준 의장이었던 버냉키가 헬리콥터로 공중에서 돈을 뿌려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겠다라고 하는 주장을 펴서 그 당시에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을 얻었답니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각국이 앞다투어 내놓은 경기 부양책 효과로 2009년부터 세계 경제가 서서히 침체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급락했던 세계 정시도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라면요. 이게 위기가 생기고 나면 정부는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대책을 내놓는다라는 겁니다. 대책을.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2008년 10월 달에 5.25%이던 기준금리가 2008년 12월에 무려 2%대까지 빨리 내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09년 한해 주가가 무려 88% 올랐습니다. 2008년 10월 달에 10월 24일 날 892포인트이던 코스피 지수가 2011년 4월에 2231%로 150% 올랐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짧은 기간에 주가가 급등했겠습니까? 뭐냐? 이제 결국 전 세계가 이제 최악의 유동성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금융과 재정 정책을 펼쳤었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대폭 인하했었고요. 그리고 주가가 기업 가치 이하로 떨어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될 거라는 우려 때문에 유가가 급락했죠. 2008년 7월에 배럴당 147달러까지 상승한 WTI 원유가 10월 말에는요, 67달러로 54% 하락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09년 9월 달에 한국 증시가 세계적인 투자 지표인 FTSE 선진국 지수에 편입된 것도 큰 호재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때 우리는 앞으로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당장은 아니겠지만 한국의 주가 급락이 대략 언제쯤 올까? 정확하게 예측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생각하건대 2025년 한 하반기쯤에 미 증시의 쇼크가 오고 그 이후에 2026년 하반기쯤에는 한국의 주가 쇼크가 한국 증시 쇼크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쇼크가 온다라고 하면 한국 정부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고요. 어떤 식으로든 이제 대책들을 마련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이 2025년, 한국이 2026년 이제 증시 쇼크가 올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우려스러운 사항들이 과거와 완전 똑같을지 비슷할지는 알수 없습니다만은 어떤 식으로든 비슷한 징후를 보일 거다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좀더 예의주시하고 대비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것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좀 살펴보고 잘 따져보며 지내야 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위기가 생각보다 좀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살펴봐야죠. 따져봐야죠. 언제든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걸, 위기가 닥칠 수 있다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참 어렵다라는 걸, 쉽지 않다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는 버블과 폭락이 반복된답니다. 뭐 그러지만 좀 두고 봐야겠죠.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1997년, 1975년에 78년 건설주 버블이 있었고, 1980년에 경기 침체와 주가 폭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로 주가가 폭락했고요. 그리고 1999년 IT 벤처 기업의 버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서 2001년에 IT와 벤처 버블의 붕괴가 있었고요. 2000년대는 2006년에서 2007년에 중국 관련주 버블이 있었고,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폭락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는요, 좀 두고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무가 아무리 자라도 하늘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주가 폭락의 가장 큰 원인은 뭐다? 버블이다. 주가 폭락은 언젠가는 터지할 버블이 예기치 못한 국내 사건이 계기가 돼서 터진 것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흔히 금융위기나 경기 침체와 함께 찾아오는 것이죠. 투자자들이 썰물이 다 빠져나오고 난 이후에 발가벗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 얼마나 무모했는지를 깨닫게 된답니다.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두고 보고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에 이제 대박을 터뜨린다 이런 건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것보다는 분산 투자하고 길게 내다보고 멀리 멀리 따져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 우리는요, 위기를 대비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려하고 염려하고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제든 위기는 닥칠 수 있다라는 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어려움, 그 위기를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하며 살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대비하고 따지고 살피고 고민하며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 그냥 되는 건 없다라는 것. 그리고 위기와 기회가 항상 함께 온다라고 생각하지만 위기는 길고요. 기회는 아주 짧은 기간에 잠시 왔다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관찰하고 체크하고 챙겨보며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참 많이 어렵고 참 많이 막막한 시간이 지금인 것 같습니다. 좀더 염려하고 좀더 조심하며 살아가야 될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